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희입니다. 일단 오늘 토요일, 지금 6시 반. 밖은 아주 파티가 열렸겠죠? 저는 열심히 일하고 퇴근했고요. 진짜 찐 퇴근 피부 상태예요. 제가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는데 아침에 막 포토토토토토토 하고 출근하고 퇴근하면 이 상태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일단 오늘 컨셉은 저번에 했던 컨셉이랑 같아요. 이 약속 있는 어떤 그런 인싸의 컨셉인데요. 전 약속 없어요. 약속은 한 달에... 아니지. 두 달에 한 번 정도 있는 게 좀 편한 것 같거든요. 패드로 거의 세수를 해요. 자, 여러분 몰입해야 돼요. 퇴근했어. 나 지금 지하철 화장실이야. 얼굴이 싹 다 무너질 걸 대비해서 패드 챙겨온 거야. 수정해야 될 부분을 급하게 닦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세수하듯이. 외곽은 기름길 일이 잘 없잖아요. 이렇게 가운데 부분만 얼굴 샤워를 해줍니다. 오늘은 바닐라코 쿠션 사용해볼게요. 요거... 아! 살 찝혔어. 여기 열다가 살 찝혀보신 분. 네. 요거 피부 표현이 아주 예뻐요.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저번에 코끼임 살짝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너무 퍽퍽 바르지만 않으면 코 옆에 소량 발라주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맨날 요것만 쓰고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하듯이. 이건 수정이 아니야. 방금 패드 샤워를 마쳤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야. 하지만 빠르게. 왜? 지금 약속 시간 다 돼가니까. 퇴근하고 그렇게 친구 만나고 하시는 분들은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세요? 체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신기해요. 저는 아, 퇴근하고 빨리 집에 가서 들어 눕고 싶다. 이 생각밖에 없거든요? 다들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다크서클. 지금 보시면 여기가... 어이가 없네. 지금 제 얼굴이 조금 어이가 없어요. 거울 정면으로 딱 뚫어지 봐요. 컨실러 펜슬을 살짝 눕혀서 내가 공략하고 싶은 부분에만 살살 그어요. 경계선은 손으로 톡톡. 사실 부족한 부분 눕혀서 칠하고 경계선은 톡톡. 보이세요? 전 안 보여요. 눈이 안 좋아서. 어떻게 됐어요? 경계선이 최대한 생기지 않게 그어주는 게 중요한데 경계선이 생겨도 손으로 살살 문대주면 되니까 괜찮아요. 이 다크서클이 진짜 사람 동태눈 만드는데 1등 공신이거든요? 제가 진짜 다크서클 없애고 나왔다. 자, 피부 트러블 자국도 가려줄게요. 솔직히 요즘 피부가 조금 막장이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예정일이에요. 왜 이렇게 나의 예정일은 빨리 돌아오는 것 같지? 그래가지고 그래요. 이래가지고 약속 가겠어? 쉐딩 스틱 저 항상 가지고 다니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약속 생길 일 없지만 혹시 알아요? 쉐딩 스틱을 최대한 태워서 애교살 싹 해주고 너무 진하다 그럼 뒤에 있는 스펀지로 문질문질 해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코 쉐딩. 저는 코 쉐딩이 진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에서 쿵쾅거리는 거 아세요 지금? 네. 헤이, 왜 쿵쾅거려요 토요일 저녁에. 코 쉐딩할 때 콧물 나오면 브러쉬에 콧물 묻어서 코에 화장도 지워지고 쉐딩도 지워지고 아시죠? 코를 얄쌍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얼굴 외곽은 도전을 안 해봐서 무섭거든요? 그냥 머리를 이렇게 가릴게요. 근데 전 가리면 더 얼굴이 커 보이는 스타일이라 그냥 열게요. 자, 이렇게 빠르게라고 칩시다. 빠르게 쉐딩을 마쳤고요. 아무리 겨울이라도 가벼운 파우더 처리는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은 에스쁘아 파우더. 광이 나면 안 예쁜 부분만 정말 살살. 끝. 근데 어떻게 이렇게 화장이 다 지워질 수 있어? 이건 수정 메이크업이 아니잖아. 젤리 블러셔. 파우더 블러셔는 브러쉬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이런 젤리 블러셔를 휴대해가지고 이렇게 끝에 팡팡이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블러셔 존에 걸어볼게요. 아! 저는 블러셔가 너무 좋아요. 완전 쿨 블러셔예요. 이렇게 발라주고요. 뭐 이렇게 블러셔까지 했는데 또 얼굴이 너무 쾌해 보여. 너무 피곤해 보여. 그럴 때는 렌즈를 낍니다. 오늘 그레이 말고 올리브를 껴볼까? 자, 오늘은 오렌즈 엔딩 올리브 색상을 껴보겠습니다. 제가 맨날 그레이만 꼈는데 말이에요. 어때요, 올리브 색상? 너무 웜한가요? 저는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자, 눈썹을 그려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다 날라갔거든요. 뭔지 아시죠? 비어있는 곳만 채울 거라서 금방 끝나요. 짠! 눈썹 빠르게 그렸고요. 오늘은 눈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립을 먼저 바를 거예요. 오늘 완전 쿨이다. 왕! 일단 이렇게 베이스만 깔아놓고 이따가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포인트 컬러를 추가해볼게요. 지금 제 눈을 보시면 마스카라는 돼 있는데 속눈썹이 거의 다 처져 있거든요. 아침에 열심히 올렸는데 이렇게 처져버렸어요. 뷰러로 한번 올려주고 마스카라까지 지워버리면 눈화장 다 지워지고 섀도우까지 다시 해야 되니까 그냥 처진 속눈썹은 이렇게 올려주세요. 제가 특별한 날은 뭘 붙인다 그랬죠? 필터 속눈썹 붙인다 그랬죠? 제가 속눈썹 붙이기 시작했을 때 이상한 집게를 붙이면서 엄한 속눈썹 탓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야 뭐해? 왜 집게에 붙어있는 거야?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와 여기 붙은 거 봐. 나 못 붙이겠어 오늘 속눈썹. 뭔가 잘못 만들어진 거 같아. 나 빼고 다 잘 붙이는 거 알겠는데 뭔가 이상하니까 세상이 나를 억까하고 있어. 지금 속이고 있어.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코링코 속눈썹을 거의 매 영상에 사용했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런 코링코에서 트위저가 포함되어 있는 이 필터 속눈썹이 새롭게 출시되었다는 소식을 들고 왔어요. 올리브영 전용 기획 제품으로 출시됐고요. 저처럼 속눈썹은 붙여보고 싶은데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혹은 나 진짜 똥손인데 속눈썹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놓치면 아쉬운 특가 소식도 있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단 새 거 까기 너무 아까우니까 요 필터 속눈썹 제가 쓰던 거 쓸게요. 이번에 같이 구성된 트위저로 오늘 부착해볼 거예요. 보시면 반지로 돼 있고요. 이 겉에 금장 라인이 디자인으로도 너무 예쁘지만 속눈썹 풀을 짰을 때 옆으로 흐르지 말라고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링에다가 살짝 짭니다. 조심히 하나 쏙 떼서 풀에 묻혀줄 건데 많이 안 묻히셔도 되거든요. 싹 한 번만 묻혀주시고 이 링 팔레트에다가 이렇게 덜어주세요. 저 엄청 조금 묻혔어요. 그다음에 살짝 말립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눈꺼풀을 살짝 들어준 다음에 붙이고 싶은 부위에 가볍게 톡 붙여주세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붙일 때 진짜 낑낑댔던 게 집게를 정말 무식한 걸 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획전을 여러분들한테 신나게 가지고 온 게 솔직히 속눈썹 집게가 속눈썹 붙이는데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쿠팡에 파는 아무거나 그냥 사서 썼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분 속눈썹이 붙이기 진짜 어려운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웬일이야? 집게를 제대로 된 걸 쓰니까 속눈썹 붙이는 게 너무 쉬워진 거죠. 그래서 제가 초보자분들을 주목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장비빨이에요. 제가 이렇게 속눈썹을 착착 붙이게 될 줄 저는 몰랐거든요. 이거 보세요. 아주 그냥. 어때요? 여러분 근데 진짜 벌써 눈매가 다르지 않아요? 마음에 들어요. 풀은 진짜 요만큼만. 이거보다 더 적게 해도 돼요 사실. 맨 끝에. 광고라서가 아니라 지금 살짝 역대급으로 마음에 들거든요? 좋았어. 마지막 하나 붙여볼게요. 위에만 붙이면 또 섭하니까 언더도 몇 가닥 붙여볼게요. 요렇게 쫑쫑쫑쫑 언더로 가져와 봤어요. 요거는 6mm라서 조금 짧아가지고 앞쪽에 하나 붙일게요. 되게 쉬워 보이죠? 되게 쉬워요. 7mm짜리는 가운데에 콕. 오,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7mm짜리 하나 더. 두 번째 자리에 콕. 맨 앞이랑 맨 뒤 빼고는 다 7mm짜리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비포 애프터 진짜 심하죠? 언더까지 하니까. 합성 아니야? 같은 사람 눈 맞아? 이쪽까지 맞아. 똑같이 붙이고 올게요. 진짜 예쁘죠? 와우. 와우. 다녀올게요. 뿅. 우와. 양쪽 다 붙이고 왔고요. 오늘 아이라인은 따로 그리지 않을 거예요. 속눈썹만으로도 충분히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포인트립만 살짝 추가할게요. 블러셔가 아쉬울 땐 이런 짓을 해보세요. 한결 마음에 들어질 것이에요. 대신 블렌딩 진짜 잘해야 돼요. 오늘 진짜 미쳤다. 누군지 모르겠죠? 자, 오늘 보셨다시피 아이라인 없이도 청순한 눈매 연출이 가능한 필터 속눈썹 소개해드렸고요. 제가 정말 자주 사용해봐서 아는데 필터 속눈썹은 유독 눈이 편안해요. 왜냐면 접착 라인이 정말 정말 가볍거든요. 속눈썹 접착제도 정말 소량만 사용하면 돼서 눈에 부담이 정말 덜해요. 마지막으로 특가 소식 안내해드릴게요. 트위저가 들어있는 필터 속눈썹은 올리브영 전용 기획 제품으로 출시되었고요.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트위저가 포함된 단독 구성 제품을 13,070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할인 소식을 들고 왔어요. 11월 30일에는 오늘의 특가로 12,8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
자, 이렇게 오늘 저의 최애 속눈썹 코링코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촬영할 때마다 사용했던 제품이고 여러분들한테도 너무 익숙하실 제품이라서 진짜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광고를 준비했어요. 보통 광고를 받게 되면 몇 주고 몇 달이고 테스트 후에 광고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 코링코 제품은 당연히 제가 항상 사용하는 제품이니까 제안서 보고 바로 광고하겠습니다. 무조건 해야죠 라고 했을 정도로 저의 정말 정말 최애 제품이니까요. 이번에 트위저 기획 상품으로 나왔을 때 놓치지 마시고 한 번쯤 둘러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 좋아요 눌러줘야 돼요. 안녕.